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공식적으로 하신 군중들을 모아놓고 하신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첫 설교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저녁에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첫 설교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던가 하고는 어떤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욕심을 버렸다, 마음을 비웠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겸손한 사람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라는 것과 정반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친 것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뒤집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말은 성령이 가난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부족하다, 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들 차원에서 사랑이 많다, 많지 않다, 사랑이 많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인 그 복을 받아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면, 아, 내 마음 속에는 영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구나. 아, 나는 이때까지 조건적 사랑을 사랑인 줄로 생각하고 살았구나. 아,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한 것이 결국은 무엇이었구나? 위선이었구나. 아, 나는 정말 형편없이 가난한 쓰레기에 불과하구나. 를 깨닫게 된다. 뭐를 받으면? 복을 받으면. 그럴 때 옛날에는 그런 나같이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배웠는데, 은혜는 보니까 아, 나 같은 그런 사람이 뭐요? 그런 사람을 천국은 기다리고 있다. 아, 참. 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첫 마디, 이것은 이 첫 설교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가르치던가 하고는 완전히 180도로 다른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형편없구나. 이래서 내가 애통할 때, 복을 받아서 그걸 깨닫고 애통할 때, 그 사람들은 뭐를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얘기는, 이 얘기는, 다른 데에서 또 다른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누구라? 세리다. 자, 이 세리들은 그 당시에 그 자국민들의 같은 동족들을 이제 돈을 그 수입이 얼마다 그러면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자연히 여러분 비리를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마 정부가 세리의 배후에서 세리를 조정하고 돈을 더 많이 뜯어오라 그러고, 또 이제 같은 동족들은 또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이제 뇌물을 먹이고, 이제 이렇게 양쪽의 가운데 사이 틈새 서서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세리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일 미워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 문둥병자, 중풍병자, 그 다음에 세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리들 자신들도, 그래, 우리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냐? 우리는 가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아주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고 교인들을 지도하고 그 당시 회당장 다음으로 아주 그 종교적인 사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참 좋겠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 예,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천국에 가겠지. 그렇게 다들 무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완전히 뭐예요? 반대편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은 틀림없이 천국에 갈 사람들이고 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세리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야.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왜 사람들하고 따로 서서 기도할까? 우리는 너희들보다 한 단계 뭐요? 위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하늘나라 가기 힘들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너희와 함께 서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도 이런 부류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따로 서서 기도하여.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저쪽에 서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뭐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내 잘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잘 나가게 해주셔서 저런 사람들처럼 그런 더러운 죄도 안 짓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내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를 꼭꼭 바치고 있습니다. 그 바친 대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유지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있으면 기분이 어떠실까? 예. 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봅시다. 세리는 멀리 서가지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예. 왜? 하나님께 너무나 뭐예요? 면목이 없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없어. 없다고.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요. 어떻게?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심령이 뭐예요? 가난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고 욕심이 많고 나는 무엇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자기는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다. 세리는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마 이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두 사람 다 아마도 하나님을 다 조건적인 분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이렇게 잘났으니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뻔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쪽 세리는 뭐예요? 나는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죄가 많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느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요?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더 멀어요? 네? 바리새인이 훨씬 멀죠. 네. 바리새인은 하나님 보고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을 뭐요? 안 하고 자기는 잘났군요. 적어도 이 세리는 자기는 죄인이고 자기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세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사랑을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를 내세워? 자기 잘난 것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과 영 아주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내고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깜깜하게 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야. 그 사랑이 적어도 이 세리는 세리 자신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적어도 세리는 무엇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의 필요성을 느낀다. 나는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는 심령이 가난하구나. 그래야만 나는 하나님의 복, 사랑을, 생명을 절실히 받는다면. 자, 또 무슨 말하고 같으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병자를 위해서 왔다. 왜 그래요? 건강한 사람은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뭐 필요한 거 없습니다. 하지만 병든 사람은 하나님, 나는 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야 합니다. 이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 조건적 사고방식과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과의 그 거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건강할 때는 전혀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가, 이거 이제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밖에는 내가 바랄 수가 없구나. 그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리고 그럴 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때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응.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건강하고 돈잘 벌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건드릴 수가 없어. 왜? 지 혼자 신나서 댕기니까. 하나님 보고 답답한 거야. 그러나 이제 병이 들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럴 때 그래 그렇지 이제 알았지 그래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도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자 그래놓고 이두 사람의 그 기도를 두 사람의 태도를 대조시켰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대조시켜 놓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란 말은 세리란 말입니다. 누구보다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갑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이나 이 세리나 진짜로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두 사람이 두 사람 모두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자, 하나님인데.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면 곤란해. 안 좋아. 그렇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면 저쪽에 있는 저 세리나 자기나 같이 사랑할 거라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뭐요? 싫어.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면 자기 같은 놈은 가망이 뭐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기를 바라는 거죠. 그 바람, 그 필요성, 이 많을수록 드디어 성령은 깨우쳐 주시는 거야. 아나, 그래도, 그래서 세리는, 아,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이 뭐라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너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렇지,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한테, 아, 저는 십일조도 꼭꼭 바치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안 합니까? 저는 불쌍한 사람도 돌보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니야. 십일조 안 내도 사랑한다고. 그랬다가는 성령이 야단 맞아요, 바리새.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바리새인들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말을 해도 그가 아니라. 그러나 세리들은 성령께서 그렇게 얘기할 때, 하, 감사합니다. 저 같은 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리 얘기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이 뭐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뭐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왜? 의. 자, 여기서 성경에 의롭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의. 이 의의 뜻이 뭐예요? 옳음이에요. 옳음. 옳다. 옳은 것이다. 우리 이수는 옳은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인간이 옳은 것하고 하나님이 옳은 것하고 그 옳은 게 달라요. 우리 인간이 옳다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다 안 옳아. 하나님이 옳다는 건 인간 쪽에서 볼 때 안 옳아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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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 인간은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말 안 들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옳다. 하나님 뭐요? 뭐라고? 죄가 많은 곳에 사랑을 더 주는 것이 옳다. 네.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아요? 네.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이 의에 대한 개념이 반대예요. 하나님. 저는 딸이 둘인데요. 딸이 둘인데 첫 딸은 태어났는데 안 이뻐요. 안 이뻐. 내가 이렇게 못생기지도 않았는데 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때는 철저히 저도 조건적인 아빠였기 때문에 하영 아기 태어났다고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그랬을 겁니다. 그 바람에 여러분 제가 별로 사랑을 못 줬어. 근데 연년생으로 둘째가 태어났어요. 요거는 태어날 때부터 인형처럼 이쁜 거야.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더라고. 그리고 맨날 집에서 연년생이야.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이제 첫째가 막 기어당기고 또 뒤뚱거리고 걷고 그러니 이제 우리 동창들 손님들 불러가지고 손님들도 집에 오면 큰애는 별로 안 이쁘니까 뭐 이쁘다 소리도 안 하고 예. 아, 그 둘째한테 가서 어머머 어머 이쁘다 막 우리는 그 첫째가 애기니까 뭘 알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상처를 엄청 받은 것 같아요. 그 상처 받은 게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그 둘째가 잘 때 이제 아빠는 엄마는 바쁘고 그러면 여기 그 첫째가 가가지고 할퀴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으면 그걸 할퀴까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나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이 자식이 둘째가 다 뺏어 가는 거야. 저도 그걸 느낀 적이 있어요. 저도 아마 한 세 살 때 일인 것 같아요. 우리 동생이 태어나서 엄마 품에 딱 안겨 있는 걸 보면 막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와. 와, 저 젖가슴이 내 건데 나는 이제 못 가는 거야. 자식이 맨날 빨고 만지고 저 가슴이 그 자식 차지야. 근데 막 그것도 대충 괜찮았는데, 제일 제가 가슴 아팠던 게 어느 때냐면, 그때가 그 한국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가, 해방된 바로 그때, 1945.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한국 나이로 3살 때 막, 저는 43년생이니까. 그때 먹을 것도 참 힘들었어. 근데 어떻게 연씨가 있었는데, 연씨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그 조그만 티스푼, 응?를 싹 긁어가지고, 아, 우리 동생만 주는 거야! 그때 그 순간이요. 그때 제가 3살, 뭐 만 2살 때 일인데도 불구하고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어.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나. 그리고 그때 내 기분도 생생해.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리나 나이가 들으나 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제 기분이 어땠냐면 내가 저 품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을까?
저런 사랑을 내가 받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제 그렇게 되면 보통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줌 안 싸다가 오줌 쌉니다. 왜 오줌 싸면 또 막 와서 이제 그럼 저는 오줌을 안 싼 것 같아요. 오줌을 안 싸고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사랑을 다시 받지 하다가 아프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프고 싶더라고. 그만큼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해요. 어떤 유명한 물리학자가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수상을 하면 그게 뭐 4억인가 그렇죠 1인당 수상을 하면 이제 그 수상 소감을 이제 짤막한 연설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된 거는 다 사랑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왜? 다른 사람들은 운동을 잘해가지고 막 사랑을 받고 연기를 잘해가지고 막 사랑을 받고 노래를 잘해가지고 사랑을 받고 자기는 노래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공부밖에 없더라.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의 사랑을 받게 됐다고. 참 솔직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 그래 가지고 우리 첫째 딸이 그러니까 이 둘째 딸은 워낙 사랑을 많이 받아 커가면서 막 유치원 가서도 독사랑을 독차지하고 막 다 그래서 뭐 아 이수는 참 맨날 칭찬받고 이러면서 얘는 만족한 거예요 항상. 근데 우리 큰딸은 뭐예요? 항상 불만. 항상 불만. 그래가지고, 항상 불행해. 만족한 게 없어.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 피우고, 결국 술 먹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아하, 내가 애를 키울 줄은 몰랐어. 안 이쁜 그 첫째를 더 사랑해 줘야 됐을 건데. 왜? 이쁜 놈은 다 사랑 많이 받고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첫째는 그 둘째 동생으로부터 느끼는 그 열등감 그거를 내가 어떻게 그거를 채워주고 사랑해주고 아 나도 사랑받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조건적이 돼가지고 이쁘면 사랑하고 안 이쁘면 사랑 그러니까 옳음, 의라는 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의는 이뻐야 더 살고. 그래서 이 쌍둥이로 난 게 다행인지 몰라. 그 동시에 막 사랑하니까. 그런데 뭐 둘 다 이뻐가지고 뭐. 근데 우리 딸은 너무 차이가 나. 그래서 이제 둘째는 이쁠 뿐만 아니라 또 막 똑똑해!
시겹도록 똑똑해요. 응. 어릴 때부터 막 아빠하고 막 따지는데 막 이거는 막 이기기가 힘들어. 응. 그러더니 뭐 변호사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변호사 그래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해서 들어가가지고 그 학교를 1년을 앞당겨서 졸업해버리고 고등학교를.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에. 아, 그래서 이 자식은 어릴 때부터 변호사야, 변호사. 근데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일을 딱 해보더니, 우측 걸렸어. 변호사가 순 도둑놈들이 아니야. 응? 그 얘가 이제, 이 변호사들이 이렇게, 그 편지를 썼잖아요. 근데 이제 편지를 쓸 때는 변호사들이 이렇게 타입을 치는 게 아니거든. 변호사들, 우리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환자를 보고, 환자 그 본, 환자의 상황을 손으로 쓰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 그냥, 가서, 소위 딕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아, 이 환자 누구누구는 누구누구 내가 메시에 받고, 지금은 상황이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그럼 그거 타자친 사람들이 따른다고. 그럼 얘가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이거 편지를 거짓말 넘어야 한다. 편지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자료들, 뭐. 그래서 자기는 그냥 못하겠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 어릴 때부터 변호사라는 희망을 다 가져갔다. 그게 좌절돼버린다. 아, 그래서 참 어려운 시간 보냈어요. 자기는 뭐 하냐, 앞으로. 뭐, 울고 울고 난리 났어. 그러더니, 그러다가, 아! 자기는, TV 뉴스 앵커가 돼. 그래서 뉴스 앵커 됐어. 세상에, 24살에, 앵커, 메인 앵커란 게 있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걔 얼굴이 세상에 온 LA에 그래서, 미야, 리. 아주, 그, 이제 남자 앵커, 여자 앵커 둘이 있잖아. 그, 이제 메인이야. 간판이야. 간판스타. 그래가지고, 막 인기가 최고였어요. 그래서 앵커 할만 해. 얼마나 말을 빠르고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는지. 예. 아, 참. 그래서 걔 키우는데 힘들었어요. 왜? 말로 따져서 설득을 시켜야 돼. 자, 근데 큰 애는, 큰 딸애는 드디어 너무너무 괴롭고 하니까, 왜? 동생을 보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동생은 맨날 1등에다가 막 학교도 빨리 끝내버리고 막. 근데 이제 큰 딸애는, 보통이야, 보통. 그러니 막 맨날 기분 나쁘죠? 그런 동생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에도, 미국 사람들이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이, sibling rivalry라는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형제 간의 그 대결, 그 적개심. 이런 걸 우리는 알았나? 우린 잘하는 놈만 칭찬하고, 못하는 놈 맨날 꾸중하고. 그래서 제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줘야 걔가 불행해지지 않는다. 그게 맞지 않아요? 그 저는 제 딸 키운 경험으로, 그래. 하나님 말씀 맞아.
죄가 많은 곳에, 부족한 곳에, 사랑을 더부어 줘야 돼. 맞아. 그 의의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누구의 의의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죠. 저만큼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 세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는 너희들의 의지, 내 의는 내가 볼 때는 너는 형편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바리새인이 드디어 성령을 받아서 깨달았을 때, 와, 나는 전혀 의롭지 않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의를 전혀 몰랐구나. 를 깨닫기가 바리새인은 너무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뭐를 당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도 바닥을 쳐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바닥을 치기 전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참 좋습니다. 바리새인 어떻게 바닥을 쳐? 꽃뱀을 만나야 돼. 만나가지고 큰 속고 당하고 나중에 꽃뱀이 거액을 요구할 때 그 돈을 못 줘가지고 꽃뱀을 자기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결국은 꽃뱀을 사람을 시켜서 죽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드디어 바리새인이 감옥을 가면 이제 가면 의의가 바뀌어야 돼. 왜? 인간의 의로서는 자기는 뭐요? 이제 감옥 없어. 하나님의 의의를 발견. 자,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을 감옥에서 기다렸습니다. 너 왔구나.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때 바리새인 이래도 사랑하십니까? 그럼 이제 네 때가 됐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드디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그렇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바리새인은 집에 갔는데 폼 잡고 갔다 이 말입니다. 전혀 하나님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는 말을 바리새인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불행히도 이 교회 안에는 이런 식의 인간의 의의를 마치 하나님의 의의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참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 자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애통했어요? 세리가, 그렇죠?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 네가 죄가 많다는 걸 다 안다. 그러나 나는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 같은 죄가 많은 사람도
나는 사랑한다. 오히려 너 같은 사람을 나는 더 불쌍히 여긴다. 위로를 받았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온유해졌습니다. 부드러워졌어. 그래서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이 구원 받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지구를 우리가 상속 받을 것이다.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상속 받는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 6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된다. 무슨 말일까? 이거 하려고 제가 의에 대해서 가르쳐 드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인간의 의, 조건적 의에 취해 있던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 안 좋아? 너무 좋아. 이것을 더 깊이 더 많이 깨닫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의에 대하여 더 배고프고 그렇죠. 옛날에 히딩크가 뭐라 그랬어요? 예. 네. 드디어 16강에 올라서 세상에 대한민국 축구가 16강에 올랐어. 그래 아주 막 난리가 났잖아요. 온 한국이 들썩들썩했잖아. 그러다가 막 8강이 올랐어, 8강. 그래가지고 막 세상에 축구가 8강이야. 그때 이제 기자들이 이제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히딩크 뭐라 그럴게. 우리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렇죠? 뭐에 배고파? 승리에 배고프다. 그러니까, 자,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의에 배고픔부터 느낀다. 그래.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더 받고 싶다. 더 받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온 관심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추구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가 온유하게 되면서 더욱더 뭐예요? 의에 배고프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금 이제 네 단계인데 네 단계까지는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네? 나 자신에게 주어져 있어. 나 자신이 성숙해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해가는 것. 복을 받음으로 마음이 아마 성숙해가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섯째 단계가 나옵니다. 지금 네 번째 단계까지는 자,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온유하게 된다,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된다,
그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된다? 결국은 아 하나님이 채워주셔. 하나님이 더 깨닫게 해주셔. 그러니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돼. 그게 이제 의에 배부르게 된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의의를 막 깨닫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 어떻게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 옛날에는 저 새끼 못난 자식이라고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이랬었던 사람이 어떻게 돼? 저 친구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 불쌍한 사람.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바뀌겠죠. 그래서 옛날 빙신 같은 놈들, 저 모자라는 것들, 못난 놈들, 죽일 놈들, 입만 벌리면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 거기에 뚝 꽂히게 돼요. 그 사람들이 다 와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잘난 것도 없고, 그리고 그런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를 깨달았네.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직도 모른다는 그 상황을 불쌍하게 봐줘. 그렇죠? 그래서 긍휼이 여기는 자가 됩니다. 복을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내가 저 상대방들이 참 불쌍하다.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럴 때 나는 무엇을 깨닫게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내가 저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이게 확실해질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이 이게 걱정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운 사람이 뭐예요? 없어지기 시작해. 네. 이까지 안 간 사람들은 자꾸 주위 사람들이 너무 미워. 저건 저래서 믿고 저건 저래서 믿고 막 미운 거야. 그 미움은 내 자신이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청결한 걸 느끼는 거야. 이제는 폼 잡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런 꼴로 해서 이런 좀 마음속에 더러운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막 밉고 막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자꾸 들어오니까 다 불쌍해 보이면서 마음이 잡신들로부터 어떻게 청결하게. 그래서 청결한 자는
복을 받은 마음이 이렇게 해서 결국 정결하게 됩니다. 마음이 정결하면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구나. 하나님의 모습을 내 마음 속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화평케 하는 자. 복을 받으면, 복 받은 자들아,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도다. 화평케 하는 자가 영어로 하면 더 멋있습니다.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Peacemakers. Peacemaker. Peacemaker. 미국과 북한이 어른거리고 있는데, 예? 가만 놔두면 이게 전쟁이 터질 수도 있는데, 이 중재에 나서서 미국과 북한을 뭐예요? 평화롭게, 평화를 화평케 합니다. 자, 근데 화평 중에 제일 사람들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 평화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야, 아, 너희들 이거 양보하고 이래서 이렇게 하고 이쪽 가서는, 뭐, 야, 지금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미국과 북한 사이에. 근데 양쪽에서 다, 아, 그런 조건이라면 안 해. 그럼 이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평화가 이루어져? 그래서 지금 미국, 북한 양쪽 다 뭐를 따지고 있어? 조건. 이런 조건이야. 그래서 미국에서는 핵을 완전히 포기해야지. 북한에서는 뭐야? 아이, 뭐 핵 좀 봐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도 핵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러고 있어, 지금 막후에서. 그래서 미국은, 아, 그건 못하겠어.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평화하게 만들려면, 양쪽에 무엇을 충족시켜줘야 돼? 조건. 그러니까, 평화가 안 이루어지는 수가 더 많아. 여러분, 결혼해보면 압니다. 부부 사이가 평화롭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적어도 한쪽만이라도 무조건적이 돼야 됩니다. 알 수 있죠? 우리 사람은 잘. 응. 양쪽 다 조건적이 되면 이거는 박살이야. 근데 양쪽 다 무조건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peacemaker, 화평케 하는 자들이 결국 화평을 이루는 방법은 뭐예요? 양쪽에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면 평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된다, 이 말이야. 복을 받으면. 그래서, 그러니까, 궁극적인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가 자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닮은 화평케 하시는 자. 제가 결혼 주례를 가끔 하는데 저한테 주례를 해달라 그러면 좀 곤란해져요. 왜? 저는 절대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 말이 맞잖아요. 뭐 하나님이 짝지었나? 서로 만나가지고 다 뭐요? 집안은 어떻고? 다 조건적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면 뭐요? 이 정도면 조건이 좋다. 조건. 그렇게 사람하고 결혼하는지 조건하고 결혼하는지 모르겠어. 그다 학벌도 보고 뭐 키도 보고 뭐 그다 보고. 그러는데 그 조건. 그거는 갈라지는 것이 뻔한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모든 결혼은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 조건적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갈라졌는데 그래도 속으로 보면 다 갈라져 버렸어 이미.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나는 뭐든지 솔직하게 하고 싶다. 주례도 신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래서 하는 건 전 딱 질색이에요. 명문이 어떻고 막 이런 주례는 저는 그런 거 원하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주례하는 기회를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고 싶거든요. 그 하객들이 많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 기회를 통해 잠깐 가르치면 되겠구나.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랑 신부 두 분은 서로가 서로의 조건을 보고 서로가 짝을 지키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다. 그거 받아들일 테냐? 그럼 내 한다.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밤부터 싸울 수도 있습니다. 왜? 서로가 결혼식 끝나고 또 결혼하기 전하고 또 다르잖아. 결혼 딱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이제 막 시어머니가 끼어들고 막 복잡해지니까 싸워서, 예. 그러니까 그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냐?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셨다면 이럴 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을 불러라. 그때 두 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하나,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하라. 그러고 가다 보면, 그게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50년이 걸릴 수도 있다. 결혼이란 것은 결국은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인간은 평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것을 결국 배운 사람은 인생에 승리하는 것이고, 결국, 아이고, 그놈 왼수가 이제 갔구나. 그러면 그건 실패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 피스메이커가 된다. 나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 그게 분란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죠? 분위기 좋았는데 내가 나타나면 뭔가 이게 또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복잡하고 분란이 났다 싶어도 그 사람이 들어오면 뭐예요? 갑자기 평화스러운. 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화평케 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화평 중에 제일 중요한 화평이 뭐예요? 내 속의 화평. 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잖아. 갈등. 그래서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결국은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종 단계. 최종 단계가 지금까지는 장밋빛입니다. 그렇죠? 응. 최종 단계. 최종 단계가 최종 단계는 뭐냐면 핍박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나타나. 이게 제일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이 싫어. 사단. 그래서 온갖 고생을 다 시켜. 그럴 때 뭐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게 뭐냐? 네가 진짜 피스메이커가 됐다는 것을 증명한다.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너를 이렇게 공격하니까 힘들겠지만은 부디 참고 뭐요? 그 고통을 기뻐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아시겠죠?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하신 그 산 위에, 산에 올라가셔서 소위 산상수훈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으며 우리들은 어떻게 성장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단계별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참 이것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의 의의와 인간의 의의와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 곧 무조건적 사랑, 바로 그 복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인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유전자들이 켜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내 병을 자체를 걱정 받아
화가 되는 것에 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